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단호TV에 전신 올인원 운동이라고 있거든요. 전신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상체, 팔, 배, 엉덩이, 다리 전체 다 하실 수 있어요. 그 운동이 38분짜리인데 운동이 너무 길어서 일하시고 하느라 운동 시간 내기가 좀 어렵잖아요. 그래서 핵심 동작만 뽑아서 한 15분 정도의 분량으로 제가 오늘 좀 추려봤어요. 그래서 오늘 운동만 맨날 해도 몸이 진짜 많이 가벼워지시는 느낌 느낄 수 있으니까요. 네,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요. 그리고 운동하시다가 혹시 뭔가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손목이나 무릎 관절 같은 데가 좀 아프시다고 느껴지면 그 동작은 꼭 쉬셨다가 다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운동하시고서 오늘 재밌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이 운동 받아서 데일리하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오관절 동작 풀어줄게요. 자, 왼쪽으로 천천히 올려서 바깥쪽 내립니다. 바깥에서 안쪽, 그리고 반대쪽, 바깥에서 안쪽 30초 갈게요. 자,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잡고 있는 데가 골반이고요, 이 다리는 다리 뼈죠. 그래서 이 둘이 만나는 데가 고관절이라고 해요.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는 거예요. 고관절을 풀어주려면 골반을 움직여야 될까요? 안 움직여야 될까요? 대답하셨다고 생각하고, 네, 골반을 움직이지 않아요. 그렇죠. 이렇게 동작 풀어줍니다. 조금 있다가 스쿼트 같은 동작을 할 때, 네, 몸이 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으려면 고관절을 충분히 풀어주시는 게 중요해요. 자, 오케이. 자, 이번에는 리듬을 타면서 할 거예요. 이 동작을 살짝 뛰면서, 그렇죠, 뛰면서 반복해 볼게요. 후. 뛰기 너무 힘드신 분들은 그냥 서서 약간 들썩거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. 그렇죠? 좋아요. 이때 좀 신나는 것 같다 하시면 팔도 같이 움직여주시면 좋아요. 너무 많이 신날 것 같아요. 자, 천천히. 그렇죠. 10초 남았습니다. 8, 7, 6, 5, 4, 3, 2, 1. 그만 갈아주세요. 숨 한번 고르시고 몸이 끝났어요. 다리를 골반 넓이, 양손 안으로 붙여볼게요. 자, 그대로 팔 안쪽 운동할 거예요. 알통 근육이라고 하죠. 그대로 주먹 살짝 쥐고 천천히 구부려줍니다. 그리고 내릴게요. 당길 때 호흡 내쉴게요. 내리고. 자, 이 동작 생각보다 쉬울 거예요. 그래서 동작 하실 때 너무 쉬워서 이 뭐야, 운동 되는 거야?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, 그게 아니고요. 천천히 근육에 집중할 거예요. 그래서 마치 뭔가 수건 짜듯이 쫙 당겨주시면 되고요. 아까 덤벨 얘기했는데 이런 동작을 덤벨을 이용해서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팔 안쪽에 작은 팔 라인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. 그렇죠. 5초 남았습니다. 당길 때 손가락 벌어주시면 안 돼요. 손가락 붙여서 땡. 좋아요. 자, 이번에 그대로 팔꿈치 모아줄게요. 손바닥 붙여서 팔꿈치 위로 올립니다. 내려주세요. 그렇죠. 올리고 내리고. 호흡은 올릴 때 내쉴 거예요. 잘 보이시나요? 잘 하고 계시죠? 어디에 자극 느껴지세요? 네, 가슴 안쪽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이에요. 자, 약간 이게 업그레이드 동작으로 갈 건데요. 어떻게 할 거냐면요. 자, 양손바닥 박수 치면서 해볼게요. 시작! 10초만 박수 치면서. 박수 칠 때마다 가슴 안쪽에 자극 들어가는 거 느껴주시면 돼요. 그래서 팔꿈치 떨어졌어. 팔꿈치 떨어지시면 안 돼요. 그렇죠, 그렇죠. 팔꿈치 붙여주시면서 5, 4, 3, 2, 1. 그만. 잘하셨어요. 자, 그 다음 동작 넘어갈게요. 양손 옆으로, 그렇죠, 천천히 돌려줍니다. 자, 그 다음 동작이에요. 그 다음 동작 앞에서 뒤로 돌려주실게요. 네. 자, 이제 뒤에서 앞으로 돌릴 거예요. 좋아요. 자, 이 동작 포인트가 뭘까요? 자,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목이 자꾸 두꺼워지는 느낌. 그래서 어깨 내려주시고요. 그렇죠. 천천히 돌려주시면 돼요. 그렇죠. 자, 5, 4, 3, 2, 1. 반대로 돌릴게요. 자, 이 동작 포인트가 뭐냐면 내 팔이 짧아진 느낌이 아니라 길어진 느낌이에요. 그렇죠. 그대로. 옆에서 봤을 때 내 팔이 어깨를 이렇게 원을 그리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고개를 양옆으로 한번 돌려서 내 손이 어깨랑 수평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씩 체크해 주시고요. 팔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. 팔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. 계속 돌려주시고요. 잘하시고 있어요. 5초만 더 할게요. 안절부절 하실 거예요. 자, 4, 4, 2, 1. 그만. 후, 잘하셨어요.
자, 그대로 상체 세우고 엉덩이 뒤로 밀면서 등은 펴고 있어요. 그렇죠. 엉덩이 뒤로 딱 밀어주신 느낌. 손 앞으로 차려. 자, 그대로 손 엉덩이 옆으로 살짝 밀자. 그렇죠. 여기까지 잘하셨어요. 어깨 굽어 있으면 안 되고요. 살짝 펴주신 상태에서 위로 올립니다. 파닥파닥. 30초 갈게요. 그렇죠. 이렇게 파닥파닥. 어디 운동일까요? 팔 뒤쪽이에요. 이때 중요한 거는 목이 짧아지는 게 아니라 길어지는 거. 그렇죠. 잘하시고 있어요. 팔 뒤쪽에 자극이 오시나요? 네! 좋아요. 자, 이 동작 너무 쉽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? 안 돼요. 몸은 거죠? 팔만. 자, 이제 새끼손가락 좀 더 위로 올리면서 바운스. 3, 2, 1. 그만 스탑. 거기 멈춰있어요. 멈춰있어요. 그대로 손바닥 길이 박수. 후! 30초 갑니다. 이번엔 팔 뒤쪽 계속 운동되면서 등 중턱에 힘 들어가는 느낌. 쫙쫙쫙. 박수 치실 수 있는 분은 박수 치시면 되는데요. 안 되실 거예요. 하면서 어깨 긴장된다. 내려주시고요. 바닥바닥. 얼마 안 남았어요. 너무 쉬워요 하시는 분들 좀 더 빠르게. 바닥바닥. 마치 한 마리의 참새가 된 것처럼. 그렇죠. 좀 더 빠르게. 3, 2, 1. 그만.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. 내 자신 잘했어. 자, 그럼 손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고요. 어깨 뒷라인 갈게요. 천천히 티. 좋아요. 돌아오시고요. 시작. 파이. 그렇죠. 펼쳐지는 거죠. 네, 옆으로. 들이마시고 내쉬기. 자, 이거 하실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어깨가 으쓱되지 않는 거예요. 어깨 으쓱하지 않고 내려주면서 길게 올릴게요. 그래서 우리 날개뼈 중간이라 날개뼈 주변에 약간 아래쪽에 긴장감이 좀 들어가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굽어있던 어깨를 펴주는 동작. 올릴 때 중요한 거 이거 이렇게 올릴 때 허리가 이렇게 꺾이시면 안 돼요. 팔만 올릴 수 있게. 마지막. 그만. 잘하셨어요. 자, 상체 끝났어요. 하체 갈게요. 양손 볼만 잡아주시고요. 좋아요. 오른발로 한 발 서볼게요. 반대쪽 다리 뚫어 들어줍니다. 자, 이제 무릎 쫙 펴주시고 옆으로 들어 올려볼게요. 멈추세요. 그렇죠. 옆에 엉덩이 올려졌잖아요. 그때 힘 한번 줘볼까요? 손으로 눌러볼까요? 힘들어 하시는 거 느껴지시나요? 그럼 잘하시는 거예요. 이제 내렸다가 올리기 반복할게요. 후, 좋아요. 자, 올리는 다리 쪽에 왼쪽 다리 엉덩이 옆에 힘 들어가는지 한번 눌러봅니다. 그래서 이 동작은 승마살에 굉장히 좋은 동작이고요. 지금 막 서 있는 다리 쪽이 힘들지 않은데요? 그러면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. 네. 이 동작은 올라가는 다리랑 서 있는 다리 둘 다 운동되는 동작이에요. 너무 좋아요. 자, 마지막. 오케이. 반대 갈게요. 역시 한 발로 서주시고요. 서 있는 무릎이 구부려주시면 안 되고 완전히 펴신 상태에서 그래서 중심 잡아주시면 올릴게요. 옆에 엉덩이 역시 힘들어가는지 잡아주시고요. 하는데 막 자꾸 막 힝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서서 중심만 잡아주시면 돼요. 옆에 엉덩이 힘들어가는지 내 발 올리는 발 한번 볼게요. 내 골반 옆에 라인에서 옆에 그리고 약간 뒤쪽으로 올려주셔야지 엉덩이에 힘들어가요. 앞으로 가시면 안 돼요. 자, 5초 남았어요. 5초. 자, 그렇죠. 내 몸에 집중하면서 4, 2, 1. 그만. 좋아요. 후. 자, 이번엔 다리를 어깨 두 배 넓이로 벌려주시고요. 발끝 45도 방향으로 벌릴게요. 그리고 내 무릎도 발끝이랑 똑같이 45도 방향 갈 건데 등 펴고 내려갈게요. 기다리세요. 그렇죠. 자, 내 무릎 발끝 같은 방향인지 볼까요? 같은 방향인가요? 대답이 없으면 시작하지 않을 거예요. 같은 방향이에요. 그렇죠. 자, 그대로 엉덩이 살짝 위로 올립니다. 그리고 다시 내릴게요. 자, 시작. 바운스. 올릴 때 후. 후. 자, 포인트는 엉덩이가 무릎을 중앙으로 위, 아래, 위, 아래, 위, 아래, 위. 죄송해요. 자, 천천히 올려줍니다. 그렇죠. 이때 허벅지 안쪽 계속 늘어나는 느낌이면서 엉덩이랑 허벅지 다 들어가는 느낌 느낄게요. 후, 후. 엉덩이 너무 올라왔어요. 낮춰야 돼. 그렇죠. 좋아요. 자, 4, 2, 1. 그만. 아우, 좋아요. 끝난 줄 알았더니 다리 어깨 넓이로 해서 다시 엉덩이 낮춥니다. 좁은 스탠스에서 바운스 할게요. 준비. 자, 올릴게요. 시작. 자, 양손을 기도하듯이 내가 30초 끝까지 하게 해주세요. 중요한 건 엉덩이가 무릎에서 아래, 위, 아래, 위. 그래서 반복이에요. 후.
이 동작 너무 쉬우시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점프, 점프, 점프. 잘하고 계시죠? 올라갈 때 부! 올라갈 때 부! 자, 팔 5초 남았어요. 5초 점프! 하나, 둘, 셋, 넷, 마지막! 다섯, 오, 예. 네, 여러분 저는 힘들지 않아요? 잘하고 계시죠? 자, 이제 누울 거예요. 와, 신난다. 누울 시간. 자, 다리 골반 넓이를 해주시고요. 뒤꿈치가 엉덩이 쪽으로 약간 가깝게 맞는지 체크. 내 무릎이 골반 넓이인지 한번 보고 내려갈게요. 자, 손은 바닥 찰싹. 엉덩이 살 지방 안쪽으로 누르면 근육이 느껴져요. 단단하게 힘이 느껴진다. 잘하시는 거예요. 다시 내렸다가 올릴게요. 후, 반복 시작. 힙 브릿지 동작이죠. 올릴 때 후, 올릴 때 후. 골반 쫙 열어주면서 골반 앞이 판판하게 펴지는 느낌. 그렇죠. 그리고 양쪽 엉덩이, 엉덩이로 그 막 나무젓가락 집어주는 느낌. 그래서 꽉 조여주세요. 자, 업그레이드 동작 갈게요. 이거 너무 쉬워요 하시는 분들 올려서 뒤꿈치 들어주세요. 뒤꿈치. 그러면은 다리 뒤쪽에 있는 근육 더 들어갈 수 있고요. 자, 3초 남았어요. 2, 1, 그만. 아, 좋아요. 자, 이제 복부 운동으로 들어갈게요. 괜찮으신가요? 아, 힙브릿지 할 때 무릎 아프신 분들은요, 무릎을 벌리지 말고 모은 상태로 한번 해보세요. 물론 무릎이 아픈 케이스들이 좀 다르겠지만 무릎을 좀 모아서 허벅지 안쪽 힘까지 주면 좀 쉬울 거예요. 자, 쉬는 시간 끝났어요. 자, 두 다리 위로 올려주시고요. 싱글레그 레이즈 할 거예요. 자, 양손으로 내 허리 손 넣어볼까요? 손이 들어가시나요? 안 돼요! 손 안 들어가게 배를 꽉 조여주시고요. 손 안 들어가게 한번 체크해 주실게요. 이거 유지하면서 자, 왼쪽 다리 천천히 내렸다가 올립니다. 30초 시작. 내 양손으로 허리 계속 체크할게요. 이제 가장 좋은 건 내가 운동할 때 내 몸을 내가 체크할 수 있으면 좋아요. 그래서 내 몸을 많이 만져보시고요. 내 몸을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. 영상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을 알아가는 거. 자, 얼마 안 남았어요. 이거 너무 쉽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두 다리. 그렇죠. 자, 3, 2, 1. 아, 그만. 자, 다리 내릴게요. 양손 머리 위에 각지 가볍게 올라옵니다. 자, 여러분 날개뼈 바닥에 떨어졌나요? 떨어졌죠? 좋아요. 자, 그대로 왼손으로 왼쪽 팔 뒤꿈치 터치. 후, 반대쪽 터치. 후, 힐 때 갈게요. 30초 시작. 그렇죠. 이번에는 복근이랑 어디 힘들어하죠? 약간 옆구리 쪽이에요.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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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. 쉬운 거 같죠? 날개뼈가 떨어져야죠. 날개뼈가 떨어져야 이 동작 할 때 복근에 힘이 확실히 들어가요. 자, 얼마 안 남았어요. 10초. 목이 아파요. 목이 아프신 분들은 조금 더 목을 내리시면 좋고요. 그래서 반대손으로 손을 받쳐주는 게 중요해요. 계실게요. 아, 거의 끝났어요. 잘하셨어요. 자, 이제 마지막 동작인데요.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어요. 플랭크 할게요. 자, 팔꿈치 바닥 대시고요. 자, 양쪽 무릎 댄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. 자,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 한번 쏙 집어넣어볼까요? 바닥에서 배가 멀어지고요. 허리가 하늘로 가는 느낌. 자, 준비하면 무릎 펼게요. 1분 가겠습니다. 시작! 후! 자, 이제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. 저를 보지 마시고요. 내 자신한테 집중할게요.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을 거예요. 그래서 배를 집어넣을 때 팔이 르르르르 떨리는 느낌 나면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. 자, 할 때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내릴게요. 내 체중이 너무 상체 쪽으로 가면은 어깨가 아프실 수 있어요. 바닥과 일직선 만져주시면서. 오,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.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. 잘하고 있어요. 힘내요. 하시다가 힘들면 무릎을 바닥에 대주셔도 괜찮아요. 자,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. 자, 팔꿈치로 바닥 밀어야 돼요. 내 몸이 하늘로 올라가요. 플랭크는 복근 운동, 코어 운동만이 아니라 전신 운동이에요. 자, 여러분 5초! 다 같이 해볼까요? 4, 3, 2, 1. 아우, 그만. 내쉴게요. 네,
달아주시고요. 굴다운 동작 들어갈게요. 자, 이대로 한 발 앞으로 내밀어 주시고요. 반대쪽 다리 엉덩이에 힘을 주는 게 포인트예요. 이때 골반 앞으로 밀어냅니다. 좋아요. 자, 이때 허리가 젖혀지는 게 아니라 엉덩이에 힘 줘서 골반 앞쪽이 늘어나는 느낌. 좋아요. 반대쪽 갈게요. 한쪽 발 앞으로 밀어주시고요. 천천히 골반 밀어냅니다. 이제 뒤쪽 엉덩이가 빠져있는 게 아니라 밀어서 골반 앞이 판판하게 당기는 느낌이 나는지 한번 느껴볼게요. 당기는 느낌이 나시나요? 좋아요. 오케이, 좋아요. 자, 이제 그대로 양손 골반 넓이로 두시고요. 자, 양 다리 들어 올립니다. 자, 뒤꿈치 바닥 눌러주면서 상체 바닥으로 내리고요. 다음 동작에 갑니다. 이 동작은 다리가 많이 부어있으신 분들이나 순환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동작이에요. 시선은 내 양발 사이 봅니다. 뒤꿈치로 매트를 지그시 눌러주세요. 양손은 매트를 눌러주면서 내 상체를 저기 엉덩이 쪽으로 보낼게요. 그렇죠. 호흡 참지 않고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기 5초만 더 있을게요. 4, 3, 2, 네, 잘하셨어요. 그대로 오른쪽 다리 앞으로 구부려서 가져와 주시고요. 반대쪽 다리 내려놓습니다. 그리고 상체 가볍게 내려줄게요. 앞에 구부려서 둔 다리 쪽에 엉덩이 바깥쪽 허벅지 안쪽으로 당기는 느낌이 나시면 잘하시고 있는 거고요. 아홉, 열. 자, 돌아갈게요. 그리고 반대쪽 가겠습니다. 이쪽 다리 쭉 밀어주시고요. 상체 앞으로 가볍게. 이 동작 할 때 너무 힘드신 분들은 상체를 숙이기보다는 세워서 이렇게 당기는 느낌만 나셔도 괜찮아요. 우리가 앉아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허벅지나 고관절 쪽에 약간 굳어있는 느낌이 좀 많으시다면 이런 스트레칭이 좀 힘드실 수 있어요. 가능하시면 내려와서 오케이, 좋습니다. 자, 그대로 엉덩이 뒤로 밀어주면서 상체 가볍게 내릴게요. 아까 긴장했던 가슴이랑 겨드랑이 안쪽 쭉 늘려준다는 느낌 호흡 달아줄게요. 뒤꿈치에 엉덩이를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쭉 내려갑니다. 5초, 4, 3, 2, 1, 네. 천천히 상체 일어나 주시고요. 자, 양손 길게 한번 쫙 펴주시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팔 툭 내릴게요.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? 오늘 운동하면서 궁금했던 거? 어려웠던 점? 딱 세 개만! 오늘 운동했던 운동이랑 관련해서 질문 세 개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경우라면은 내 체중이 무릎 관절에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럴 때는 다리 스트레칭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동작이 좀 더 수월해지고 부드러워진 다음에 다시 스쿼트를 하시면은 무릎에 좀 체중 실리는 게 덜 하실 거예요. 체중이 안 들어가는 게 좀 덜 들어가는 게 맞아요. 스쿼트 하실 때는 허벅지 앞쪽 그리고 엉덩이 쪽에 자극을 느끼시는 게 맞습니다. 당연히 해야 되고요. 하체 운동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다리에 있는 근육에 힘을 주면서 혈액순환을 훨씬 좀 많이 돕게 되거든요. 하체에 많은 체지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리에 이제 순환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다리에 근육은 부족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. 그래서 하체 운동을 꼭 같이 해주시길 권하고요. 그러나 무게를 많이 싣는 동작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. 예를 들면 스쿼트를 맨몸으로 하시는 거는 아주 좋은데요. 너무 무거운 내 체중을 조금 막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게를 지고 하시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바닥이라고 생각할게요. 바닥에 대고 하는 동작에서 손목 관절에 체중이 너무 많이 실리고 아프신 경우들이 있어요. 두 가지인데요. 하나는 이 손목을 이렇게 바닥을 향해서 꺾어야 되잖아요. 근데 꺾는데 유연성이 좀 부족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정도밖에 안 꺾이는 사람인데 바닥에 대느라 이게 너무 과하게 찡기는 느낌으로 꺾이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분들은 팔 안쪽 스트레칭을 이렇게 좀 틈틈이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.
또 하나는 손 버티고 있는 힘이 아직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벽에서 하는 벽 푸시업 있죠. 이런 동작들을 좀 같이 겸해서 해주시면은 훨씬 바닥에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손이 들어간다 하시면은 손을 꽉 눌러주시는 동작에서 시작하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되면 다리가 내 엉덩이의 수직선 라인보다 좀 더 올라가죠. 이때 배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주시면 돼요. 자, 이번에 양손으로 배를 눌러볼까요? 배꼽 옆으로 양손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단단하게 지금 느껴지실 거예요.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꼬리뼈를 1mm만 올려보세요. 느껴져요. 자, 그대로 천천히 버티면서 내렸다가 올라오시면 돼요. 자, 깨짝! 깨짝! 별거 아닌 것 같죠? 지금 엄청 들어가요. 오, 이게 깨짝.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. 자극을 맞아요. 느끼기에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영상 속에 이 자세를 무조건 다 따라하기보다 내 몸에 집중해서 내 몸에 맞는 동작들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 어떠셨어요? 유익한 시간이었나요?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누워있는, 앉아있는 여러분들 일어나서 운동하게 할까? 한 번이라도 더 내 몸을 위한 아껴주는 시간 가질 수 있을까?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같이 이런 시간을 좀 더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저희 이제 또 다음번에 또 다른 라이브로 뵙도록 해요. 해주실 수 있죠, 코치님? 네.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다시 또 기획을 해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안녕. 오늘 즐거웠어요.